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종려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당하여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또 죽으심 부활까지의 이 믿음의 영적 여정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시는 교회 주의 성도들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들을 생명 싸개 속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많은 불편함과 그 고통과 아픔 중에 주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많은 질병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또 과학으로 지혜로 할 수 없는 연약함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더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베푸신 식탁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하며 행하며 복음의 빚진 자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얻으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이끄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719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세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에스라 7장의 말씀은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붙들고 이제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으며 이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때에 그들은 이제 서기관 심세라든지 또 여러 대적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6년 이상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사명으로 다시 일깨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약 2년여에 걸친 헌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며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6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그러니까 6장 22절에서 7장 1절까지의 이 간격은 불과 한절 차이밖에 없지만 이제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축돼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살게 되는데 이 바사 왕 아사 아닥사스다 왕에 있을 때이 에스라는 하는 자가 바벨론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때가 아니냐면 2차 포로기한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60년이 지난 후입니다. 6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300km, 1400km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약 4개월의 여정이에요. 그걸 하루 이렇게 따져보면 하루 18km에서 20km까지 말도 가와야 되죠. 어떤 물건도 가지고 와야 되죠. 어른들도 계시죠. 노인들도 있죠. 하루에 20km 이상의 강행군으로 무려 4개월 동안의 긴 여정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의 그 역사를 보게 돼요. 에스라서에서 특히 네 명의 이제 왕이 중요해요. 이방 나라의 왕들입니다. 이 고레스 왕, 칙령을 내려서 포로 귀환을 명령 왕이고요. 다리오 왕은 이제 성전 공차를 반대했다가 또 다시 조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 공사가 또 완성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이제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순서를 따지면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그 하만의 계계로 인해서 유대인이 다 죽는 그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불임절의 역사들이 나오는데 그 에스라서가 중간에 들어가요. 아하수에로 왕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에스라라 하는 자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5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는 이 에스라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럼 사실 바벨론을 보면은 북쪽입니다. 지도상으로 북쪽이고 바벨론이 더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항상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향하여서 항상 올라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건 나라의 제국의 이름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지명 이름입니다.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시대는 바사 제국의 시대고요. 그 바벨론에서, 즉 어떤 세상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신앙의 여정,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 더 이상의 세상의 어떤 평안,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위로, 세상에서 살던 어떤 옛 습관, 옛 자아,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죠? 바로 형 에서를 피하고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돌베개 하고 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베델에 야곱이 그 돌베개 하던 그곳에 바로 제단을 쌓고 십일조를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더 이상 세상에서 안주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 움츠려 들지 말고 다시 베델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성전으로,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여기 사실 바벨론에서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다음에 말씀해도 보면 6절에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포로의 후손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지만, 바사제국 아닥사사 왕의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바벨론에서도 에스라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고 다시 누리면서 이미 어떻게 보면 명예와 부와 그 모든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삶을 내려놓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신앙의 결단으로 그는 무려 1400km, 1500km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결단하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이 돌아오는 것은 고생의 길이 환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 지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에 아닥사사 왕 제7년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약 13년 정도 차이가 돼서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 아닥사스 왕 지 7년에 이제 누구랑 오느냐가 더 또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드 자들, 느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냐면 이제 재건축된 성전에서의 예배와 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말씀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동역자들입니다.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7년 다섯째 달이라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신년이 되고 새해가 됐을 때 이들은 딱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지금 예루살렘에 말씀드렸죠? BC 516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오기까지 458년, 약 60년 이 차이에 이미 성전은 재건축되고 예배도 드려지고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에스라 8장, 9장, 10장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오고 10장에서는 거기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의 삶은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흐려지고 예배가 흐려지고 그저 그냥 이렇게 신앙의 명맥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공호흡기 달고요 그냥 호흡만 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만 감동이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한다고 하지만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드렸던 그런 삶이 아니었다니 첫 사랑을 다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예배 그런 신앙 공동체 이곳에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에스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13년 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8장의 성전 수문 앞 광장에서의 이 말씀 성령 집회 말씀의 회복운동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섭리 속에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달 초하루 신년 1월 1일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 우리가 4개월이 걸렸어요. 꼬박 4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다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의 역사 속에 그런 능력이 일어날 때 그걸 경험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방 땅에서 여기서 흥청망청 먹고 지내면 여기에 평화로운 이 삶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예배자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우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역사.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결심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 주셨는가? 여러분 지금 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잖아요. 바벨론에 살면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그런 역사하심 속에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얼마나 신앙의 교육, 어떤 믿음의 가정의 그 신앙의 교육에 있었는지 모세율법에 익숙한, 늑숙한 그 바벨론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뭘 결심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첫째로 연구하겠다. 이 스터디입니다. 연구하겠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지금 MZ세대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부, 말씀의 역사, 말씀의 감동,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연구하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지키겠다. 철저하게. 거기에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말씀으로 연구하고 자기만 지키면서 자기만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가르치기로. 세 가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결심. 이 결심은 이 헌신하다의 의미예요. 내가 이 일에, 이 사명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진 거죠. 자, 오늘 사순절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네.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어떤 결심이 필요할까? 나는 무슨 결심이 필요할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 그 은혜들을 따라서 다시 새벽을 깨우겠다. 다시 예배자리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걱정이에요. 저도 사실 오예배 뭐 가정예배 한다지만 사실 오예배가 사실 지금 중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습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무서운 일입니다. 차량 운행도 안 하고 뭐 운전 안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할 이 힘들어요. 벌써 우리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습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무슨 습관이죠?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무슨 습관이에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습관. 그리고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이기를 폐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이 예배도 없애고 저 예배도 없어다. 사람도 안 모이는데 모이지 말자. 이게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옛날처럼 다시 저녁 예배 드리자. 저녁 예배 드리자. 출저녁에 우리 다시 모이자. 다시 어떻게 하면 모일까?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결단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26절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정말 이 에스라가 무사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공급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전에 27절에 7장 27절에 이렇게 돌아온 에스라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게 되고 28절에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얻게 하셨다.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게 되었다. 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아, 이 코로나 중에 또 우리 교회 위에도 이 결신, 헌신, 결단하는 이런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 분명히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에스라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다. 우리 모두 에스라의 그런 영적 은혜들을 입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귀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올라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배자로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진행하며 가르치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선한 손의 역사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가 폐하해지고 모이기를 폐하고 기도가 폐하해지는 이 악한 습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거룩한 헌신과 결단의 이 거룩한 습관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하고 결단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거룩한